챔피언에 누구보다 가까운 팀이 지난 챔피언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왕좌에 앉으려는 자와 왕좌에 앉은 자의 대결, 끝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2020-2023 K3리그 14라운드 화성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화성FC 선수들과 이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수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MVP를 따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또 화성FC 유니폼을 입고 자신의 친정팀인 창원시청 축구단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진영 골키퍼가 오늘 장갑을 끼겠습니다. 안지호, 조영진, 유연승, 윤상혁, 카요, 양준모, 공용훈, 루안, 샌디, 문슬범 선수,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채용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태민, 이용, 홍승현, 윤태수, 최명희, 곽성찬, 한승환, 대현찬, 조범석, 정희찬,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경동 감독 최근에 창원시청 축구단 이 전술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홈팀 화성FC,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깨졌습니다. 자,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경합 과정이었는데요. 큰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패스 장면에서 지금 샌디 선수군요. 네, 지금 PK가 선언된 것 같습니다. 루안 출발했습니다. 루안 갑니다. 홈팀 화성FC가 먼저 선취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1대0, 루안이 만들어냈습니다. 네, 루안 선수는 친정이기 때문에 큰 세레머니를 안 합니다. 네. 네, 그래도 동료는 나중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화성이 너무 유리해집니다. 처음부터 초반부터 약간은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루안 선수가 결국 침착하게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가는 화성FC입니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고요. 태현찬 올려줬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나요? 네, 일단 컨트롤 됐습니다. 오른발!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주심에 히스리 불렸는데요. 다시 보시죠. 태현찬의 코너킥. 지금 바로 하고 있어요. 일단 앞선 코너킥 과정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인데요. 자, 조범석 선수가 헤더 슈팅을 날려봤지만 일단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카유 반대편. 또 조영진 크로스 올려줬어요. 자, 일단 뒤쪽에 루안 내줬습니다. 양준모 오른발! 자, 세컨볼! 다시 한번 임채민이 잡아냅니다. 임채훈이 잡아냅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루안 그리고 양준모 선수의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 네. 임채훈 골키퍼가 잘 잡아냈는데요. 이 세컨볼 상황도 임채훈 골키퍼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외에도 재밌는 댓글이 있으면은 저희가 읽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과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반대쪽으로 지금 흘렀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오른발 슈팅. 굴절. 자, 선두를 냈습니다. 골! 그러나 자, 지금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많이 앞서 있었다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전 앞 홈전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보시죠.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고, 자, 이 장면 굴절되면서 자, 윤태수 선수가 잡아냈는데 윤태수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라는 판정이었습니다. 네. 네 명이고요. 수비 숫자도 네 명이었는데 자, 이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다시 역습입니다. 이제 그린다면 역습 과정이죠. 왼쪽 측면 태클 피해냈습니다. 반대편에 선수 있습니다. 조범석 왼발 크로스. 좋아요. 자, 김진혁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화성FC가 창원시청 축구단을 상대로 스코어 1대0으로 앞서나간 채 종료가 됐습니다. 네, 주심의 히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 홈팀 화성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텐션의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이번에 머리에 맞춰봤던 창원시청 축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프리킥에서 이렇게 머리에 맞춘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헤더 뒤쪽, 연결됐어요. 그대로 치고 다닙니다. 슈팅! 임채훈이 막아냈습니다. 곽성찬의 오른발 강하게 붙여봅니다. 반대쪽. 네. 지금은 상당히 강하게 붙여봤는데요. 한승환 선수의 헤더 슈팅이었습니다. 자, 직전 프리킥 상황에서와 똑같이 한승환 선수가 머리에 맞춰봤는데, 자, 지금 김진혁 골키퍼가 나왔고요. 네. 한승환 선수의 헤더 옆구문을 맞췄습니다. 네. 오른쪽 내주는 과정 조이록. 혼승현의 드리블 돌파 시도 한 명 제쳐냈습니다. 크로스 찬스 왼발로 헤더! 이번에 김진혁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태연찬 뒷발로 내줬는데요. 루안이 이어받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역습 빠르게 나갈 수 있는 화성FC 올라갑니다. 공격수 4명, 수비수 3명입니다. 공격수 5명이 됐고요. 루안 이어갑니다. 왼쪽 오른발 슈팅! 임채우 골키퍼! 이제까지 보여준 공격력에 비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루안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필드 득점은 없습니다. 오른발 낮은 크로스. 네.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좋아요. 올렸어요. 슈팅! 자, 한승환 선수의 기습적인 슈팅 이번에도 빗나갑니다. 네, 지금 화성 슈팅이 다 막고 있는데 화성 수비한테. 네. 그리고 지금 과격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진정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슈팅 장면 전에 선수들이 좀 쓰러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멈추냐 이런 좀 항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낮은 크로스 이후에 걷어낸 공 빠르게 압박을 통해서 한승환에게 내줬고, 지금은 약간 맑고 굴절되면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대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벗어납니다. 네. 자,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 곽성찬 수비수와의 경합. 진세민이 이어받았습니다. 최명희 밀어주는 과정 박스 안쪽이에요. 컨트롤. 아하. 자, 태현찬 선수가 컨트롤은 했는데. 네.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좀 바로 앞에 떨어뜨린 다음에 슈팅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길게 넘어갔죠. 네. 가슴 컨트롤 이후에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했던 태현찬 선수. 네. 침투 좋았고 했는데만 터치가 길어가지고. 네. 지금 본인도 패스는 좋았는데 좀 본인의 좀 자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5분이 남았는데 좀 공격적인 변화를 택한 창원시청이. 자, 헤더 뒤쪽 박스 안쪽인데요. 컨트롤 됐습니다. 센스 있게 공을 살려냈어요. 뒷발로 내줬고요. 오른발 크로스 헤더! 이 헤더 슈팅이 빗나갑니다. 자, 오랜만에 이태민 선수와의 이 마크에서 자유로운 샌디가 헤더 득점, 헤더 슈팅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이게 정말 잘 맞았는데 이게 벗어납니다. 네. 조금 해가지고 컨트롤 이후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잘 딱 끊어냈어요. 밀어주는 과정 뒷발로 내줬습니다. 제쳐냈어요.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교체로 들어온 김태윤이 좋은 슈팅 날렸는데 이것도 벗어나고 맙니다. 네. 헤더 앞쪽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2023 K3리그 14라운드 화성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에 터졌던 루안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화성FC가 앞서나간 채 종료됐습니다.